3874님입니다. 유신 신청해 주셨어요. 45,800원 매수가 비중이 많네요. 38% 담으셨습니다. 자, 이 종목도 야무지게 한번 진단해 주시죠. 네, 유신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난 하반기 높은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. 근데 네옴시티 최근에 이슈가 있나요? 갑자기 쑥 들어갔죠. 그렇죠. 요즘에는 수급이 다 AI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은 좋게 얘기하면 지금 조정일 수도 있고요. 내지는 이미 지금 테마가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유신을 이전에 그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오던 하반기쯤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종목 볼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지션을 명확히 정하고서 들어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우리가 테마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지속 가능한 테마라고 한다면 사실 수소나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까? 하지만 네옴시티와 같은 이런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발성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테마가 지속 가능한 테마인지 내지는 단발성이 그치는 테마인지 구분이 안 간다 싶을 때는요. 단기적인 포지션을 잡고서 가시는 게 원칙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유신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서 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.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같이 함께 차트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. 우리 골든크로스, 데드크로스 이거 모르고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데드크로스가 언제 떴나요? 11월 달 구간에 데드크로스 첫 번째 데드크로스 떴습니다. 여기서 21선 구간을 한번 이탈했죠. 그리고 두 번째 데드크로스가 언제 떴냐? 12월 달에 떴습니다.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떴을 때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 데드크로스가 떴을 때는 보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미 제일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은 이미 지금 지나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하락이 멈춘 상태에서 횡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또 살아나올 가능성도 한 70% 정도 아직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네옴시티 이슈가 아예 사라졌냐? 그거는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 주게 된다면은 38,000원 구간대 이제 돌파 여부 보셔야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38,000원대를 돌파해주지 못한다 하면은 결국에는 61선을 저항받고 추세상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 기술적으로 추세선을 잘 긋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 추세선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네옴시티 이슈가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더 가져가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순전히 기술적으로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최대한 좀 매도 대응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고 비중 축소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차피 좋은 종목들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단기 종목들로도 충분히 수익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주쌤이 드리는 종목군들로 교체하셔서 수익적 하셔서 매매 그렇게 교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유신 종목이었고요. 이슈 민감주라는 점 좀 알고 대응하시면 좋겠죠. 일단 좀 돌파 여부 38,000원 선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 축소에 좀 무게를 싣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